진짜 살길입니다. 천국에서 눈물 흘리며 외치는 마리아의 절규, 자넷 발데라 카넬라의 간증입니다. 주님과 나는 또다시 다른 문 안에 당도하였는데 주님은 여기 와서 보아라. 이 문 안에는 마리아가 있다. 가까이 가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아라. 그것을 나의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그들에게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말해주어라. 나는 가까이 가서 젊은 여인을 보았는데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작은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꿇어 엎드려 지상을 바라보며 엄청난 고통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내게 경배하는가?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왜 나를 예배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게 경배하지 마라. 내게 절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너희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의 태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앞에 절하지 말라. 나를 경배하지 말라. 나는 경배밖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신 분, 절해야 할 오직 한 분, 존귀를 받으실 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분만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엄청난 고통으로 고뇌에 가득하여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안 돼, 안 돼. 나를 경배하지 마. 왜 내게 절하는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분이 그토록 고통하고 슬퍼하는 것을 본 것은 내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로 예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대 경배하거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마리아의 절규였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